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네 강민선의 문화다랍방 우한 수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지금 바로 원래 최영일 문화평론가님과 전화통화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 메시지를 전화하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됐네요. 오늘 방송시간이 당겨지셔가지고 지금 전화통화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오늘 <laughs> 이러면 저는 난감한 거죠. 감독이나 <laughs> 어제 거의 뭐 2시 반 이렇게 자서 3시간도 채못 자가지고 지금 제 정신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락가락 한 상태에서 방송 준비는 또 채영일님을 믿고 제대로 못 했던 거죠. 근데. <laughs> 이렇게 오늘 보기에 여러분들과 정말 날방으로 꾸며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민소의 날방이 정말 괜찮다. 소문이 자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청취자분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한 청취자분께서 저의 애청자신, 유 님께서 음, 민선이 문화사라방은 날방이 아닙니다. 준비를 엄청 많이 한 방송입니다. 이랬는데 오늘은 어떡해요? 이네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최영일님의 그그 남자의 시선에서 영화 속 성매매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도 그렇고 참 우리가 주변에도 성매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적인 게 굉장히 아름다운 친데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이거를 상업화하게 되면서 이 성매매라는 관점이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최영길님과 못다한 이야기들 다음 주에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조금 좀 영화 속 이야기에서 나름 좀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뤄봐야 할 그런 성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러면 첫곡 곡은 이어서 들을겠습니다. 토이의 그럴 때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토이의 그럴 때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 오늘 지금 어, 앞서 최영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화 속그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목요일에 최영일님과 함께 정말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모서와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지. <laughs> 지금 반은 뭐 정신이 어디 뭐지? 안드로메다, 깐다비아 별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고, 지금 계속 청취자분들이 저보고 눈좀 뜨라는데, <laughs> 저 이거 눈 힘주고 뜬 거에 힘들어요 지금 <laughs> 나름. 어쨌든 오늘도 문화다라방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 최영일님 목소리 안 들으시니까 속이 시원하시다고요? 저는 어, 굉장히 난감합니다. <laughs>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앞서 제가 오프닝 멘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옹알거림과 그 노인의 옹알거림 그 사이에는 우리의 인생이 삶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똑같은 본질에서 시작을 하고 똑같은 본질에서 끝나는 듯 하지만 그 사이는 우리가 숱하게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본질을 변형시키기도 하고요.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본질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여러분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본질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에는 정말 답도 없고 정답이 따로 없을 정도로 다양한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뭐 본질에다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분은 마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난 그 시간에 있어서 본질을 찾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태어난 부모로부터 또 본질을 찾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자신의 본질을 찾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한 그 정답이 없는 것처럼 많은 그런 확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봤던 그 드라마 국가에서에서 이승기 씨가 반인반수로 나오죠. 거기서 어떤 이승기 씨에게 스승 한 분이 한자 나무 목자를 써진 한자 종이를 건네주면서 이거의 의미를. 갖고 와라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그 이승기 씨도 보고 저도 나무 목자리다 봤을 때 나무 나무 그 글자 안에서만 찾게 되는 거죠. 계속 이 본질은 뭘까? 이 근본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승기 씨가 어떤 사람이 칼로 그 나무 목자의 그 기둥을 긋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본 본자로 글자가 변형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승기 씨는 이 나무목의 글자를 통해 자신의 자신에게 깨우침을 주려는 그 스승의 깨우침이 바로 자신의 근본을 찾아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근본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음 그런 그걸 보면서 저는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근본을 어디서 찾느냐는 뭐 각자의 의지나 각자의 그런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승기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근본을 찾게 됐고 또 자신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자신의 근본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에 조금 많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본질을 생각을 할때 보통 그냥 뒷배경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디 출신이거나 아니면 어디 연고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아우라를 아우라라고 하죠. 보통 아우라거나 배경 배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을 가늠하게 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에는 누구나 똑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지만. 그 본질을 어떻게 변형하고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더. It i 네, 제임스 브라지의 라이브 하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어떤 이런 세가, 시간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참 사람에게는 그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주어진 그런 시간 안에 만들어진 기억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기억들로 인해서 또 추억을 사람은 나름 갖게 되고, 또그 추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편은 아련함을 갖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리움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연속되는 그런 삶 속에서 많은 기억들, 그리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laughs> 어, 제가 오랜만에 좀 여성스럽게 입었더니 아주 그냥, 아우, 진짜 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여성스럽게 안 입었나요?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어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전라도 광주에 가죠. 전라도 광주에 가서 다 같이 그뭐 토크 콘서트 같은 진행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김각수 선생님과 또제 어제 미팅 아닌 미팅을 하긴 했는데 어제 고기를 먹게 됐는데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그 뭐죠? 네 이거 한 잔을 했더니 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평가서 쓰고 이러려고 했더니. 어, 약간 좀 평가서 쓰느라 시간도 그렇지만 새벽 2시 넘게 평가서 쓰다 보니까 오늘 좀 여러분들과 옷은, 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 그런 걸 맞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옷이라도, 옷의 시선 좀 뺏기시라고 <laughs> 입고 왔어요. <laughs> 핑계가 되려나? <laughs> 네. 지금. 어, 제가 이 말씀을 안 해도 제가 평소에도 약간 좀 눈이 그렇게 크게 부릅뜨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어 굉장히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저한테 눈을 뜨라, 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따라 더 뜨라고 이런 말씀을 좀 하시네요. 어,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김학래의 슬픔의 심무 그리고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의 노래 연속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인생은 이런 겁니다. 숱하게 애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마다 태연하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 우린 많이 해왔잖아요? <laughs> 아, 정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주제에 걸맞은 오늘의 강한 나의 우아한 스타. 여기서 여러분들은 저의 그런 노련미를 엿보신 거죠? 네. 지금 뭐, <laughs>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지금 기억과 인생, 그리고 시간,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영화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 그전에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기억과 시간, 그리고 본질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를 최근 드라마. 종영된 드라마 나인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죠 향으로 인해서 시간 타임머신 여행을 하지만 그 자기가 잘못된 과거를 바꾸고자 돌아간 과거에서 하나의 과거를 바꾸면 그것만 바꿔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순환 고리들이 다 바꾸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기억들도 모조리 다 리셋되면서 새로운 기억들로 심어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든 다그 과정이 있고, 인과 응보가 있고, 또 선, 순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뭐 순간을 바꾸겠다 싶으면 지금의 우리 모습이 또 다르게 돼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어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 이런 것처럼 모든 인생에는 그런 기억과 그런 시간의 공존이 함께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 숱한 기억들 속에서도 한 가지만 추억이 되면은 그걸로 살아가는 힘이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추억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은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가진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며 추억을 생성하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그런 살아가는 또 행복한 즐거움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 톨의 추억을 남겨드리고자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겁니다 지금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직접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다 아시죠? 제맘다 아시죠? <laughs> 제맘 아셔야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laughs> 네 그러면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헛소리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박미경의 기억 네, 박미경의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참 좋네요. 우리도 참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누구나 한 명씩 다 있으시죠? 이렇듯 우리는 기억과 또 시간에 그리고 공존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영화 한편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영화 '클릭'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뭐 굉장히 좀 클릭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 네. 클릭하면은 뭔가 어떤 버튼을 누르나 아니면 인생을 뭘 클릭을 한다는 거지? 아니면 어떤, 어떤 주제일까라고 생각이 무신 드실 것 같은데, 맞아요. 클릭이라는 것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클릭한다는 이야기로 영화 클릭이라는, 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버튼으로, 네, 장난치는 거죠. 네. 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laughs> 영화 클릭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리모컨을 어떤 한 남자가 얻게 됩니다. 이 리모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리셋하기도 하고 되돌리기도 하고 정지시키기도 하고 부음 처리하기도 하고 빨리 감기도 하죠. 우리가 리모컨으로 영화를 볼때 그러하듯이 우리가 보기 싫은 부분, 부분은 막 빨리 넘기고 또 뭔가 그냥 안 보려고 하면 대도, 대감고 뭐 이런 것들 막 리모컨으로 마음대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인생의 리모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작동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될 때는 리모컨을 눌러서 무음 처리하게 되고 또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그냥 빨리 감기를 해버려서 빨리 그냥 감게 되고 또 뭔가 아, 이 일이 아닌 것 싶으면 다시 되돌리게 해서 그 일을 다시 처리하기도 하고 수많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리모컨으로 클릭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성공, 정말 성공적인 그성공궤도에까지 올라가지만 나중에 숱한 그런 리모컨의 클릭으로 인해서 정작 자신이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자신이 함께 해야 할 가족들과의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의 기억,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던가를 첫 쯤, 첫쯤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이 가족과의 어떤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지를 다시 깨우치게 되면서 어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이 영화 클릭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클릭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그런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듣기 싫은 것도 있고 정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 장소에 있다. 어떤 사람과에 있던 어 내가 진짜 뭔가 그 순간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빨리감기로 돌려버리거나 듣기 싫어서 모음소리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한테 주어진 하나의 시간들을 모두를 다 무시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만 듣고 싶고,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은 사람들만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인한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안에서 그 행복을 찾아내는 그런 인생이 더 즐거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뭐 물론 출근을 하자마자 퇴근 시간을 막 생각할 때도 많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주말을 생각하며 기다릴 때도 많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빨리 감기를 해버려서 딱 월요일이 되는데 바로 주말이 되면은 우리가 그 주말을 더 기쁘게 어 <laughs> 좋은 건가요 원래 <올래? 웃음> 아 괜찮네. <laughs> <laughs> 하지만 나이는 먹고 있다는 거. 그게 함정. <laughs> 근데 월요일이 딱 됐는데 바로 주말이 된다면 주말의 그 소중함을 너무 많이 지금처럼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아닌가? <laughs>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이 더 값지게 느껴지고 더 우리한테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항상 막연하고 항상 불안한 그런 미래에서 우리는 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미래를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래가 어떻게 됐다는 거를 안정적이다 든가 아니면은 어떤 확실한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노력을 안해도 그 미래에 우리가 도달을 할텐데 굳이 인간이 뭐하러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불확실한 연속이지만 그만큼 더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가도록